5억은 세금이? 없어. 그러면 10억은요? 대농이니까 나올 수 있죠, 매출? 10억 벌었어. 돈이 들어와서 통장에. 세금 내야 안 내요? 예, 네, 50억도 안 냅니다. 100억도 안 내고. 1000억이 나와도 안 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내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올빼미는 또 오늘 들판에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세금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이제 지금 연말정산이 끝나고 저도 이제 작년도 소득에 대해 가지고 예, 세금을 이제 완전히 그 정산을 했죠. 정산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지금 28년째 다니고 있고 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고 연봉은 뭐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소득세를 작년에 900만원 정도 냈습니다. 900만원 조금 덜 되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그 오프닝에서도 보셨지만은 10억을 벌어도 100억을 벌어도 세금은 빵원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죠. 근데 문제가 옛날에는 진짜 사회적 약자, 촌에서 못 살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그런 혜택을 정부에서 줬습니다. 근데 지금 시골 보면은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실제 대농들 또 뭐 특수작물 하는 이런 분들 보면은 돈 엄청나게 법니다. 쟤보다 연봉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TV 보면은 부자농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농부 보면은 매출액이 한 10몇억 되죠. 그러면 최소한 순이익 뭐 투자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농업은 한 몇억은 남을 거 아닙니까? 이익이, 소득이. 그럼 소득이 몇억인데 예, 세금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이런 세금 체계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세청에서 또 그랬지 않습니까?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근데 엄청 많이 버는 이런 농부들도 세금 안 내는 거는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절벽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탈탈 예, 털어가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조금 버는 그런 농부들이야 그거는 면세 혜택을 준다 하지만은 비과세를 한다 하지만은 쟤보다 훨씬 더 몇 억씩 버는 그런 농부들은 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네에 한 4만 평 벼농사를 혼자 짓고 있는 형님이 있는데 제가 소득을 한번 물어보니까 저희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저도 한때 만일에 회사를 못 다니게 된다면 시골에 와서 크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골에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걸 모아 가지고 이제 한 200마지기 되죠. 200마지기를 지으면 4만 평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그거를 혼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엄청 그 농업 장비가 대형화 돼 가지고 예, 예전 외국처럼 그렇게 초대형 트랙터 이항기 예, 콤바인 해 가지고 진짜 스피드 있게 뭐 논천평도 뭐 수확하는데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귀농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예, 세금도 없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세히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것을 그 내용을 정리해서 실제 부자 농부들이 얼마나 버는지 그걸 여러분들 상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시골에서 4만 평 농사를 지을 경우 이제 수익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계산은 쌀농사에 거의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가라는 게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어도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벼를 4만 평 벼를 이제 가을에 수확하면은 이제 미국 처리장에 판매를 하죠. 그러면 한 1억 6천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직불금도 저 경작자가 받습니다. 그 도지를 받아서 농사 짓는 사람이 1200만 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볏짚도 이게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32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총 수익은 토탈 2억입니다. 2억. 예, 엄청나죠. 시골에서 2억 그 소득을 올린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이 대농들은 혼자서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내기 할 때, 그 다음에 수확할 때, 그때만 한 두세 명 인부를 씁니다. 예, 수익만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벼를 재배하는데 드는 비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벼 모파는 종묘사에서 구입을 하는데, 약 1200만 원 정도 들고, 비료,
하고 농약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요새 드론으로 농약을 치기 때문에 상당히 농약 뿌리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도지 비용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8대입니다. 경작자가 8 가져가고 지주가 2 가져가는데 이건 동네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도지 비용 그 총 수입의 20%를 지주한테 줍니다. 예, 그게 3,200만 원. 그 다음에 그 트랙터, 콤바인, 이안기 같은 경우는 직접 대농들은 가지고 사가지고 자기 걸로 한 2억 6천 투자해서 그렇게 자기 걸로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게 감가상각 한 10년 정도 잡았을 때 2천만 원 정도 들고, 또 면세유도 받습니다. 면세유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기계 살 때 대당 한 최고 2천만 원까지 이제 지자체에서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아, 지출 비용은 7,400만 원 정도, 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쌀 총 수매해서 받은 수익금은 2억이고, 예, 총 지출은 생산비는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예, 1억 3천만 원입니다. 4만 평 농사를 지으면은 이 정도로 큰 돈을 법니다. 예, 대기업 직장인보다 훨씬 낫죠. 예,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3, 4만 평씩 이렇게 크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런 큰 트랙터가 있습니다. 가격이 1억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한 1억 2천 그 정도 하는데, 예, 지자체에서 또 이 농기계 살 때 대당 2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억 정도, 물론 뭐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 정도, 예, 투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안기, 예, 모내기 할 때 이안기 있죠. 예, 이안기도 그것도 뭐 한 4-5천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장비가, 예, 콤바인도 필요합니다. 벼 추수할 때 콤바인, 예. 벼 수확을 하고 나면 이렇게, 예, 볕집이 나옵니다. 이거 마시멜로 아니고 볕집입니다. 큰 롤로 싸가지고, 예, 비닐로 이렇게 포장해서 비가 와도 바깥에 새라도, 예, 건초 상태가 깨끗하게 유지되는데, 지금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볕집 가격도 덩달아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롤 한 개당 1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비싼 데는 12만 원. 그래서 작년 1년 전보다 두 배 가격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도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볕집은 주인한테 배분을 안 해줍니다. 그 8대1로 했으면은 쌀만 8대1로 배분할 게 아니고 여기, 거기 논에서 나오는 볕집도 8대1로 지주한테 20%를 줘야 되는데, 그 농사 짓는, 예, 사람이 이거를 그냥 다 가져갑니다. 이것도 좀 잘못됐죠.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많죠. 근데 지금 뭐 소값이 떨어져서 그런데 옛날에는 한 마리에 뭐 1200만원, 1300만원 했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800만원, 예, 7,800만원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소도 50마리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소를 50마리 키우면은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씩 하면은, 예, 5억이죠. 5억 소득이 있어도, 예, 소 50마리까지는 면세입니다. 면세.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직장인 생활하는 저로서는. 예, 오늘, 예, 농민,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세금이 불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는, 예, 그거 뭐 헌법에 위배되죠. 50년, 60년 전에 만든 그 법이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부자 농부들이 엄청 많은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1억 이상 버는 농민들은 세금 내야 됩니다. 저희 직장인처럼. 왜 직장인만 탈탈 그렇게 틀어갑니까? 부자농부 요새 시골에 많습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돈 뭐 몇 억 버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TV에 보면은 뭐 부자농부 많이 나오죠. 네, 하여튼 앞으로 좀 공명정대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로만 뭐 공정 공정, 참 이 세상은 아직도 불공평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고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